안녕하세요. 부천 클라우드 클릭 미술학원 한수쌤입니다. 오늘은 기초 디자인 예비반을 위한 벽돌, 실, 수직추, 주제부 채색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재의 앞뒤를 처음부터 구분하면서 칠합니다. 채도의 차이나 명도의 차이가 확실히 나야 합니다. 벽돌같이 부서질 수 있는 소재들은 외곽에 부서진 묘사들이 잘 보여야 하므로 실루엣을 신경 쓰며 칠합니다. 벽돌의 금 같은 묘사는 미루지 말고 색을 만들었을 때 바로바로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란 실들은 묘사하면서 그리되 다른 물체와 닿는 부분은 면으로 보이도록 칠합니다. 물체와 닿는 부분들도 전부 묘사가 되어 있으면 형태의 인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새 질감의 반사를 표현할 때는 새의 보색을 사용해 칠해주면 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톤씩 발라놓았다면 완성의 분위기를 내주기 위해 포인트 묘사를 조금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벽돌의 질감을 살리는 묘사와 금 묘사를 추가해줍니다. 이때 질감 묘사가 금 묘사보다 진해지거나 과해지면 면으로 안 보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 도형인 소재가 나왔을 때는 꺾인 면을 정확하게 구분되게 그려주어야 합니다. 어두운 톤은 그림의 시선을 잡아주기 때문에 한 번에 깨끗하게 칠해줍니다. 벽돌이 난색이기 때문에 새는 한색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어 한난 대비를 만들어줍니다. 하늘색을 올려 파란 실의 톤을 한 단계 더 만들어줍니다.
색연필을 사용할 때는 어두운 색연필을 들고 외곽부터 사용해 줍니다. 그 후 내가 묘사한 부분이 더 선명해지도록 사용하거나 어둠이 많은 부분에 밝게 사용하여 균형을 맞춰줍니다. 벽돌의 주조색을 활용해 어두운 부분에 묘사를 조금 해줍니다. 붓터치로 남은 부분을 색연필로 정리해줍니다. 완벽하게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내가 그린 부분들이 정확히 마감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부분도 신경 써서 중간면을 더 그려줍니다. 주제 가운데의 밀도뿐만 아니라 그림 전체의 밀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밀도를 위해 주제부를 더 그려줍니다. 그리드에 맞추어 점묘사나 선묘사를 더해줍니다. 화이트를 사용해 물체 간에 떨어져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밝은 면을 한 단계 더 만들어줍니다. 벽돌은 반사체나 투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 묘사가 과하지 않게 들어가야 합니다. 깨진 묘사나 금이 잘 보이게만 칠해줍니다. 적당히 그린 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그려 밀도를 높여줍니다. 새는 선묘사나 스크래치 같은 묘사를 더해 밀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의 금속에 선 묘사와 점 묘사를 추가하며 끝내줍니다. 어떤 소재가 나오더라도 그 소재로 보이도록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는 새답게 벽돌은 벽돌답게 실은 실답게 묘사의 영역을 구분하고 질감의 차이를 잘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라며 한 장 한 장 소중히 그리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